자,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소식들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래도 뭐 뉴스 브리핑처럼 잠깐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인포스트 리플사의 XRP 구매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취재. 코인포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암호화폐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말로 게시가 된 기사를 이 코인코드에서 번역을 해주신 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난 리플사의 2분기 보고서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리플사가 XRP를 매수를 하고 있다. 시장가로 XRP를 매수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바이백을 해주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었는데요. 물론 리플사는 여기에 사용된 정확한 액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밝히지는 않았었지만 건전한 XRP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동성 프로세스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인포스트가 리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세컨더리 마켓에서 XRP를 사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속적으로 이런 방침으로 리플사가 XRP를 사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현 시점에서 보고서에 나온 것 이상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김이 빠지죠? 무슨 비밀이 이렇게 많은지. 자, 그다음엔 ODL의 성적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 2분기 리플넷 전체 거래량 중에 ODL이 약20% 정도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ODL 거래 규모는 11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포스트를 통해서 리플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현 시점에서 리플넷을 이용하는 메리트 이점에 관해서는 리플넷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송금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로는 송금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송금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 즉 에러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동성 리스크 파악과 관리, 셋째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접속 규칙 표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넷 참여 금융기관들끼리, 이제 또 끼리끼리 송금자와 수령자의 은행 거래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결제 정보를 즉시 주고받아 실수 없이 송금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넷의 어쩌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리플넷 멤버랑 손쉽게 협약을 할수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이나 업체가 해외 쪽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파트너들을 구할 때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죠. 파트너들을 선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직접 찾아가서 이제 미팅도 잡고 회의도 하고 돈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블록체인과 특히 리플넷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엄청나게 간소화시켜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 이 점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넷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죠. 일단 뭐 저번 분기 보고서에서 가장 새로운 사실이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리플사가 XRP를 시장가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번 분기에도 XRP를 샀는지 안 샀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3분기 때는 XRP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고 사는 양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리플사의 파트너 머니그램 항상 좋은 소식만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머니그램이 디도스 어택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 리플사의 파트너라고 볼수 있는 인도의 예스뱅크도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벤모와 페이팔, 뉴질랜드 증권 거래소 등등이 계속해서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디 별 피해 없이 이런 더러운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나쁜 놈들 너무 많죠? 자, 그다음에 XRP 대량 이동이 있었습니다. 또 대량 이동이야. 어떤 이동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 6천만 개 정도가 움직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싱겁게도 5천만 개 같은 경우는 리플사들의 이제 지갑들 사이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막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나머지 1,000만 개가 이제 또 약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데 바이낸스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펀딩 지갑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팔려고 옮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1,000만 개의 XRP를 받은 바이낸스 역시 몇 시간 뒤에 그 1,000만 개를 다른 지갑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전부터 바이낸스로 쭉 XRP를 옮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사인데 그냥 수요가 많아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바이낸스와 어떠한 사업 같은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에서는 한편 바이낸스 US 이 리플사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플로리다 주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XRP 대량 이동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움직이진 않았겠죠. 조만간에 이러한 이동의 이유가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다음 소식,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플레어 네트워크는 이더리움과 리플 생태계를 잇는 다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프로젝트다.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결되는 것을 원한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고 미래에 가장 중요하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이런 따로따로 떨어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들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느냐.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시작된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상용화가 됨에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쪽에 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플레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XRP와 이더리움, 이제 함께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께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XRP와 이더리움이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리플사가 이더리움 재단인 컨센서스와 함께 일을 한다랄지, 혹은 이더리움의 개발자들과 함께 일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XRP도 이더리움도 둘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껏 원하는 개발도 할수 있고 기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잘못하면 뭐 이더리움 리플사 협약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막말로 나중에 뭐 컨센서스 재단의 조셉 루빈이 XRP를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은 필요하면은 뭐 이더리움 개발자 측에서 XRP를 가져다가 쓰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 일단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그리고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안 보면 섭섭하다. 빵형 얼굴 합성 짤이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제 오늘은 빵형이 마이클 잭슨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공유를 안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틀게 되면은 이제 제가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음악 없이 영상만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자, 이런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기운 내시고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밭에 물 주기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